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그 동네 운동 나왔습니다. 운동. 항상 제가 가는 길인데 동네 길인데 이렇게 운동 나왔어요. 보면은 쫙 정말 다 숲과 나무들밖에 없죠. 막 하우스도 있고 그렇게 있는 지역인데요. 아, 상관. 와, 여기 대나무 보세요. 대나무. 이 대나무가 우리 어릴 때 그 대나무 꺾어서 그 우리 저희 동네 바닷가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. 낚시했고 많이 했거든요. 포크 같이 생 포크 아 뭐냐 삼지창? 삼지창 같이 생겼잖아요. 삼지창. 삼지창. 길이 쫙 돼 있죠. 멋지게.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보이나요? 쫙 돼 있고 뒤에 구름이 멋있는 것 같아. 뒤에 구름들. 네, 뒤에 구름. 달산봉 위에 구름도 있고. 이렇게. 내일은 어머니가 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조금 몸이 좀 요즘 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대요. 안 좋아서 내일은 또 병원에 가게 돼서 내일 영상을 오늘 올리던가 아니면 미리 영상을 찍어놔서 뭐 하겠습니다. 아니면 못 올리면 화요일날 올리던가 할게요. 그러면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 집에 가서 호박잎을 얻어오셨다. 호박잎을 삶아서 먹기로 했다.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기로 했다. 먹어 못 가나? 아 이거 너무 삶아 그렇죠 내가 이거. 응. 맛 안 나. 너무 삶아 그러면 안 되는데 살짝 삶아야 되는구나. 밥상 먹어야 할 건데. 난 몰랐지. 살짝 삶아야 돼. 이렇게 되네. 그래도 삶아서 이렇게 되네. 이렇게 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. 된장 한 다음에 된장 여기 딱 넣어서 계란을 하나 넣고 김치를 하나 넣으면은 더 맛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나? 진짜. 아, 김치찌개도 맛있다. 와, 이제 오늘 창문 이거 샷시 다 해주고 날에서 다 해주고 공짜로 그리고 오늘 도배 싹 다 해주니까 엄마 방 진짜 안에 깨끗하다. 도배가 하얗게 싹 해주려면 봐요. 이게 우리나라 참 고맙네.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니까. 뜨거워요? 맛도 덥지 않은데. 맛있네요, 이거. 호박? 호박잎 맛있어. 된장에 딱 찍어 먹으니까 기가 막혀. 날씨가 선선해지느니 좋다. 이제
진짜. 이거 샤시야, 이거 창문 하드내면 몇백만 원 들었을 건데. 나라에서 해주니까 참 좋다. 감사하다, 감사해. 싱거워요? 구? 아니, 싱겁지 않아. 계란도 드세요. 응. 계란 있어. 해도 쓰레기 계산, 계란도. 엄마는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. 계란 같은 거.